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연운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혁신가 가볼까? 도전자 갈까? 혁신가 갈까? 탈날 연구는 뭐냐면은 모든 아군을 도전자 효과를 받게 해주는 건데, 혁신가가 맞네요. 6.5 혁신가 맞네. 저 님들의 이제 의견을 적극 수용을 해가지고 혁신가로 가겠습니다. 레벨업 치고 시계태엽 올리고, 시계태엽이 아니고 혁신가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딩거가 빠지고 에코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신. 이거 못 버리는데, 포기 못하는데. 이렇게 갈까? 우물상을 일단 버리자. 카밀이 2성이라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나 진덱 하기 싫거든요. 저는 이긴 덱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진을 쓰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이스템부터 볼래. 나는 갑옷 이렇게 하면은 혁신가에 고물상까지 받는다. 천재인가? 나 이거 카밀 팔고 이자 볼까? 이렇게 할까? 나 얘네는 팔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가자. 돈 나왔다. 에코 팔자 하나. 이거 갑옷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템 빼야돼. 잠깐만, 이러면은 안 팔아도 되지. 이러면은 그냥 모렐로 하나 만들어서 얘한테 쓰자. 모렐로 만들어서 얘한테 쓰고 이걸 사네? 그러게요. 근데 얘 혁신가 나오면, 아니죠, 세라핀 나오면 쓰레기통 들어감. 그 전에 이성 붙으라는 소리다. 모렐 푸아 에코는 국룰이라고요? 근데 얼심을 나중에 처리하기가 좀... 아니지, 에코를 쓰잖아 혁신가에. 얼심 만들어도 되긴 하겠다. 근데 저는 굳이 만든다면은... 저 이즈렐 살았네? 이거 잘하면은? 이거 이긴 것 같은데? 퉁댕이가 스킬 한번 빼주면 오케이. 그렇지. 너가 이성이 떠버렸구나. 너는 살아라 그러면. 근데 내가 한마디 안 알려줬지. 세라핀 이성 나오면 그래도 너 팜. 너 나온 거는 좋은데. 그래, 끝까지 들어야지 얘기는. 유유 크크. 그래요, 삼성 나올 듯? 삼성 나오면 너 씀? 삼성 나오면 얼심까지 준다. 기분이다. 삼성 붙어봐 그러면. 삼성 나오면은 제가 얼심까지 줄게요. 오케이, 이깁니다. 야, 문제가 두 배. 이거 뭐야, 더블팀이네. 동일한 등급의 챔피언을 동시에 배치하는 경우. 아야, 이거 별로야. 단결된 의지가. 이러면 진덱으로 가야겠다 이거. 저게 뭔 소리냐면요, 필드에 똑같은 유닛 두 개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지드 2성 두 마리, 신지드 2성 두 마리를 올리면은 둘 다 공격력, 주문력, 방어력, 마법 저항력을 얻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신지드가 3성이다? 그러면은 그냥 2성 유닛 하나를 필드 위에 이게 뭐 그 복사되듯이 하나 더 얻는다. 예? 그런 소리다. 얼심 만들어버릴까? 얼심 그냥 만들어버리자. 암살전 하나 받을까? 단결된 의지니까 크립전 준비 철저. 야, 이거 좀 문제 있을지도? 이거 한방에 잡을 딜이 나오나? 저 뭐야 트린다미어 한방에 잡을 딜이 나와야 되는데 저거? 이길라면은? 잡네. 접니다. 저예요. 5연승 접니다. 감사합니다. 워익 하나 넣고 싶다고요? 시너지 깔끔해. 와, 진짜 깔끔해지는데 시너지? 워익 들어가면은? 레벨업 치고 그냥 오리 하나 넣을까? 템이 맙소사 사교계 하나 받자. 트린노도 깔끔하겠다고요? 잠깐만. 이거지. 편안. 트린이랑 워윅이랑 똑같지 참 시너지가. 하역신이 안 편하다고요? 그만해. 그만해. 4-6에서 혁신가 나올 거니까 그만해. 잠깐만. 야, 이거 아니지? 자가치유 있잖아. 풍뎅이 부활했죠? 풍뎅이가 부활해서 이겼다. 이거는 풍뎅이 빨로 이겼네요. 6시 자가 복구다. 와우. 먹을 게 없다. 덤블조끼 제이스 하나. 쎄. 세라핀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가자.
어? 아, 치력신간 안 됐어. 치력신간이었으면 이거 먹으면 레전드인데. 왜냐면은 이 용이 치명타를 늘려주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레전드인데 그냥. 저 이거 보석용 꽃은 뭐냐면요, 스킬이 원래 물리딜만 크리가 터지잖아요. 마법 데미지는 복원을 먹어야지 크리가 터지는 건데 얘는 그냥 모든 유닛 스킬 크리 가능. 이거 먹자. 그냥 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너지 편안. 이대로 9렙 가도 되겠는데 나? 나 약한 게 아니야 나 지금. 이대로 그냥 9렙 가버리자. 8부에서 영상 가게 상자요? 어 저 저거 그 실버 증강체로 낮춰지고 나서 영상 가게 상자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뭐야 세라핀이 떴어? 그럼 너는 이제 나가야겠다 너는. 넌 이제 나가야겠다. 헉. 헉. 이거를 그러면은 덤블조끼 무대에다가 구원까지 쟤한테 줘버리고. 그럼 성배가 비는데? 아니야 성배가 아니고 수훈이 비는데? 수훈을 세라핀을 주고 구석에 박아버릴까? 아 쇼진 천재인가? 쇼진을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은 이거 덧발톱 하나 딘라인에 주고 수훈 덤블조끼 제이스 가면 되잖아. 일단 여기 넣어놓자. 이즈리얼 갈... 아! 헉! 헉! 망토가 여기 있어 찌참. 접니다. 그래요? 아 접니다. 가고일 갈라고. 오히려 좋아. 가고일 갈라고 나. 나 진짜. 아이씨. 네. 오히려 좋아. 이거 봐. 이기잖아. 에? 이거 봐요. 침장을 먹였기 때문에 이겼다. 접니다. 암살자의 카운터인 덤브리오도 이겼는데. 어허. 실수할 수도 있지. 어허. 레벨업 칠게요. 아이. 방송 오래 했나보다. 방송 오래 했나보다. 방송 10시간 20분 했네. 방송 10시간 20분 했네요. 예. 오래 했네. 야, 덧발톱이라도 만든 게 어디야? 덧발톱이라도 만들어서 다행이다. 근데 또 제이스 안 돼. 나 이거, 오케이. 스토리상. 제이스가 나오기도 전에 이겨버리면 재미가 없지. 오케이. 덤블조끼 용발톱 갈걸. 아, 덤블조끼 용발톱 갈걸. 이런 실수를 해버렸는걸? 이런 달게 받아라. 실수를 한 죄 달게 받아라. 일단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리가 많이 비는데? 자리가 되게 많이 비는데? 세라핀 그냥 엿다가 놓자. 실코 저거 스킬 굴려서 세라핀 졌다가 놓자 그냥. 뭐야 왜 이렇게 세지? 이온? 얘네 둘을 빼야 되는데. 일단은 집행자 받긴 했는데 저기 이 얘를 빼야 되거든요? 얘를 빼든가 얘를 빼야 되는데 이 자리에 강화술사나 하나 넣으면 되겠다. 강화술사 저거 뭐야 3코짜리 저거? 3코짜리 강화술사 뭐지? 아 이즈리얼은 네 놀라고 그래요. 제 이래도 차이 없어요. 레나타 진대 깔라고 단결된 의지 먹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진템이 없어요. 진템이 없어요. 아이 뭐 그냥 단결된 의지 얘네도 세지니까 뭐 단결된 의지 얘네도 세지고 좋지 뭐. 세라핀 삼성? 세라핀 삼성 볼까? 아 뭐야 집행자 먹었네? 와 세라핀 개센데요? 님들아? 뭐야 3860밖에 안했어? 들어가시고요. 아 뭔가 세보였는데? 오리아나 근데 초밥에서 치력신가가 나온다면 어떨까?
초밥에서 혁신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일단 이거 신지드는 안 팔게요. 와, 1대1 됐네. 세라핀 스킬 써주고. 와, 미쳤다. 아니, 세라핀 스킬 한번 썼는데 다 죽었는데? 이게 복원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복원을 받고 있는 세라핀이기 때문에. 무대 없나? 무대? 아, 까비. 심장이나 하나 더 가자. 부부부. 이걸 위한 침장이었지. 쌍침장 갈라고. 접니다. 저 의심하지 마세요. 접니다. 의심 니은. 이거 할라 했지 나는. 퍼포먼스로다가 어? 쌍침장 갈라고 했지. 응, 너 못 피해. 양쪽이야. 수고하시고요. 못 피해. 아, 세라핀 엄청 센데?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보석 연꽃, 보석 연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아군 유닛에 복원을 하나씩 주는 스킬이 크리가 터지게 해줄 수 있는. 아이, 증강체 미쳤네. 이게 골드라고? 물음표 느낌표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